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재란, 이주원입니다. 네, 또 어느새 금요일을 앞둔 설레는 목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어제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이라는 노래를 듣다가 너가 가장 지쳤을 목요일 밤 이라는 가사에 또 꽂혔습니다. 우리 목요일이 아침은 또 이렇게 금요일을 앞두니까 설레기도 네. 하면서 또 금요일 저녁은 또 쉬니까 편하잖아요. 목요일 밤이 또 가장 지치는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기대감에 상승하는 우리 장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네. 어때요, 주원 씨? 역시 우리 세란 씨 뭐든지 주식과 연관시키는 역시 인베스테이너답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이슈들이 터졌을 때 아 이런 게 터졌으니까 요 산업이 잘 가겠다, 요 종목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도 굉장히 든든한 소식 많이 준비했죠.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계좌까지 아주 든든하게 챙겨드릴 아주 코너 많이 준비했는데요. 우리 간밤에 미국 증시부터 우리 어젯밤 국내 증시 그리고 핫 이슈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까지 저희가 정말 알차게 오늘도 프로그램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인베 아주 활기차게 열어볼 텐데요. 오늘의 시작도 역시나 고유 주원이죠. 네. 우리 주원 씨의 국내 브리핑 시간입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조금 예상해보려면 어제 우리 시장을 좀 이야기해봐야겠죠. 수급별로도 볼 거고요.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22.8% 하락하면서 2,84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 빅테크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과 개인이 매수세 함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보합권에 머물면서 예상치를 약간만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침체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 시장 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금리가 4.1%인데요. 페드워치는 연내 금리를 3회 인하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트레이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이 2900선을 눈앞에 두고 약간은 숨 고르기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방산, 기계, 건설,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산업주 섹터로 좀 잘 나갔습니다. 수급 좀 보시면 오전장에서 외국인 현 선물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물 1700억 원, 선물 3300계약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대형주 위주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좀 보면 조선에서 업황과 이 마진 개선에 따른 매수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이 종목들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MRO 신사업의 기대도 좀 추가되는 하루였고요. 건설과 기계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상승하고요. 미국 건설주 수익성 개선 기대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동일한 모멘텀이었습니다. 특별히 건설에서는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 벤스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희망하는 모습과 함께 재건 테마들이 잘 가주었습니다. 같은 시간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우리 코스피와 함께 파란불 켜면서 하락 마감했죠. 수급별로 봐도 개인 홀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속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연일 약세 보였고요. 반면에 가상화폐 방산주는 연일 상승세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ASML이 실적 경계의 약세를 좀 보였고요. 삼성 HBM에 임박했다는 소식에 이 관련 밸류체인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체코 원전 수주 결과를 앞두고 기대감에 좀 잘 가주는 모습이었고요. 피팅과 밸브도 좀 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과 한국 증시 변동성 증대와 이 수혜 기대 테마까지 상승세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해지는 트럼프의 재집권에 그 건설과 인프라 테마가 좀 잘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관련주가 뭔지 조금 잘 알아보시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전력기기나 방산 같은 종목들도 좀 알아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좀 시각을 넓혀서 미국 시장까지 가봐야겠죠, 세란 씨? 네, 아주 방금 따끈따끈하게 네. 마감했던 우리 미국 증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매번 방한 빨간불로 우리 국내 증시장 오늘 강한 힘 아주 기대해볼 줄 않을까 이런 강한 아침을 보여줬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급락 속 혼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기술주는 투매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기술주에서 투매한 이런 자금이 우량주로 유입되면서 다우지수 상승세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9% 오른 41,198.08의 거래를 마치며 전날에 이어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1,000선을 돌파해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77% 급락한 17,996.92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9% 내린 5,588.27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수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반도체주와 인공지능 관련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전장 대비 6.62% 급락한 117.99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메타 플랫폼스 5.68%, 브로드컴 7.91% 급락했습니다. ASML 홀딩은 12.74%, AMD도 10.21%, 퀄컴도 8.61% 급락하며 우리 얼어붙은 기술주 투자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이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해 중국의 접근을 계속 허용한다면 무역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동맹국이 자체적으로 대중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정말 직접 나설 수 있으며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술주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내놓은 발언도 투자 심리에 우리 냉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며 우리 미국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 동맹의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자극하며 이에 따라 주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6.81% 급락했습니다. 또한 반도체주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바네크 반도체 ETF도 7% 넘게 급락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술주를 매도한 자금은 우리 우량주로 유입되는 동시에 월가의 주가 전망 상향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형주와 제조업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4.45% 상승했고요. 존슨앤존슨이 3.69%, 세브론이 2.19% 상승하며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반면 기술주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나스닥 지수, 이날 반도체 및 AI 관련주 급락 여파로 우리 지난 2022년 12월 15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대형 기술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S&P 500 지수 또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최근 중소형주들은 부채 비율이 대기업 대비 높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경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아 우리 최근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우리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우리 러셀 2000 지수
이날 0.7% 하락하며 상승세 마감했습니다. 우리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마이크 딕슨 분석가는 대형주의 하락을 보며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경기 순환주로 갈아탄다며 실적 발표 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술주와 대형주의 하락, 마냥 비관적으로만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냥 상승하기만 한 만큼 우리 불안감도 함께 상승했었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브리핑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굿모닝 인베의 하이라이트죠. 네. 우리 핫이슈 네. 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의 핫이슈 어떤 건가요? 네, 제가 가지고 온 핫이슈는 우리 세란 씨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까지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엔터주입니다. 이 엔터주들 사실 주식을 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이슈가 터질 때마다 조금은 관심이 가시고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한 번씩 품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 엔터주들이 우리한테 함께 소유가 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 기사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BTS 지민도 스키즈도 컴백 초읽기 엔터주 이제 사도 될까요? 그리고 상반기 죽순 엔터주 하반기 실적 잡고 점등하는지 이 얘기까지 그리고 금 다음 페이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주가도 전망도 핸섬 영화, 드라마, 쌍끌이 멋진 이러면서 엔터주에 약간은 기세를 주는 몰아주려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증권가까지 가세를 합니다. 이 아티스트 앨범 판매 회복에 컴백 기대감도 SM 엔터도 JYP 엔터도 주목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한다면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이제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사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며칠 만에 나온 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가 순매도한 종목들이 가파르게 상승세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 개인 순매도 종목들을 주워 담은 외국인들은 투자자의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요. 방송 잘 챙겨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 기관 투자자들이 살 때 사고 팔 때 같이 팔아야 우리가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쉽게도 이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이런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서머 랠리를 열기를 좀 즐기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은 약간 냉랭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나 이 엔터 섹터에서 그런 모습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대해도 좋다가 기대해도 좋아요 이렇게 바람을 넣다가 바로 나온 기사는 4대 엔터 실적 전망과 목표가 줄 하향, 시세 조종 의혹의 집안 싸움, 늪에 빠진 엔터주 부활은 언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뉴스에서 반응 좋다고 반응하면은 늦거나 아니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송으로 우리 QR로 우리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가장 큰 세계의 엔터주들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슈 때문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S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은 그래도 엔터주 중에서는 크게 악재 없이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SM이 최근 산업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는 만큼 비싸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는 JYP입니다. JYP는 계속해서 주가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기 남자 그룹에 대한 부재와 약간 리스크들이 소소하게 나오면서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요 며칠은 그래도 요 세 개 중에는 잘 가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이브 얘기 아쉬우니까 조금 더 얹고 가자면 하이브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대표 간의 이슈가 좀 사그라들면 수익성이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이 방탄소년단도 이제 곧 전역하니까요. 요 핫이슈 어떻게 알차게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저의 핫이슈가 끝나고 우리 세란 씨의 핫이슈 들어볼 수 있겠죠? 네. 저의 핫이슈는 우리 항상 우리 주원 씨가 상추가 금값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금값이 금값입니다. 우리 금값이 역대 최고치인 2,467.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금값이 된 이유,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지면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서 우리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투심이 몰리게 되며 금의 값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최근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잠재적인 대선 승리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등하며 우리 금값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전날 대비 1.6% 상승한 2,467.80달러에 마감했고요. 우리 같은 시간 금 현물 또한 전장보다 1.8% 상승한 2,469.66달러까지 급등하며 역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 가격은 이달 들어서만 6% 오르며 정말 급등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오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대담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이 연준 예상에 따라 전반적으로 둔화했다며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했고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어가는 이 시장에서 물가와 고용이라는 연준의 두 정책 목표를 살펴볼 것이고 이 두 목표는 훨씬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하를 미루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연준의 비둘기파 발언이 금 투자의 촉매매조로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와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100%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6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연준의 9월 인하 전망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이런 금값 랠리를 부추기고 있는 하나의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및 감세 정책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초래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것이다 라는 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애널리스트 버나드 다다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과 중국 간 관계 악화로 인해 중앙은행들이 달러의 대안을 모색하도록 이끌 것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에 금 매입이 늘어날 수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UBS도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부채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달러 및 유로화 표시 자산 보유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하며 금 보유를 채우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 침체 우려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발표된 올 6월 미국 CPI 지수가 3% 상승한 것으로 나왔죠. 물가 지표가 양호하게 나옴에 따라 금의 경쟁 자산인 달러의 약세와 국채 수익률 하락을 불러오면서 금값이 올랐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미국 금융시장은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라고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그 귀추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어쨌건 금리 인하,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우리 인플레이션 기대감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금값을 상승하게 하는 데는 큰 요인이 되어주고 있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우리 연준의 비둘기파 발언, 트럼프 리스크, 끊임없이 이슈들이 나오는 요즘 이 이슈들의 속도 따라가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드신 분들은 우리 중앙의 QR코드를 통해 우리 굿모닝 인베스트먼트, 우리
커뮤니티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속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의 핫이슈 금값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이런 핫이슈들 만나본 만큼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쏙쏙 적용해 볼 수 있는 네. 시간 가져봐야겠죠? 네, 어떤 맞습니다. 코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이 실생활에 쏙쏙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해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MZ이신가요? 저희는 MZ 맞는데요. 이 MZ들이 또 신조어를 만드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이 경제 용어에서도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처 세대입니다. 이 마처 세대는 부모를 부양했음에도 자녀들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를 이야기하는데요. 대체로 1960년대생들이 많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지막 세대이자 처음 세대인 이 1960년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허리 세대에 해당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대 사람들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호황기와 이 슬픈 IMF까지 모두 겪으신 분들이고요. 현재는 60대에 돌입해서 뭐 정년을 맞았거나 아니면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 마처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도 생활비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흐름에, 경제 흐름에 조금은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1960년대생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아버지도 딱 60년대생이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공감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MZ 경제 용어는 땡땡플레이션입니다.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인플레이션을 네. 최근 이런 상품 뒤에 붙여서 물가가 오를 때마다 쓰는 용어인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기후 위기로 인해 식품 가격이 오른다는 클라이메이트 플레이션, 코코아 가격 상승으로 초콜릿 가격이 올라 만들어진 초코플레이션, 원두 가격이 올라 커피가 오른다면 커피플레이션 이렇게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품 뒤에 뿐만 아니라 우리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 등의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우리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면서 크기 및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가격과 용량은 그대로 두되 값싼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어는 엔바운드입니다. 이 인바운드와 일본 화폐인 엔을 합친 건데요. 인바운드는 내국인이 아닌 이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의미합니다. 최근 일본의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낮아지자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 외국인들이 일본 백화점에 가면서 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국민들은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이 물가가 최근 오르기 시작하면서 고물가를 겪고 있고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국민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일본 경제는 자국민이 일본인들을 뭐 돈을 써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바운드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바운드 소비가 역대급으로 많은 N이라는 의미에서 N바운드라는 용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N의 가치가 너무나도 하락해서 외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참 많이 가고 거기서 돈을 참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일본 다녀오셨으면 네. 영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영국에서 자주 쓰는 경제 신조어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와 후회하다가 겹쳐진 용어로 우리 영국이 EU 연합에서 탈퇴한 것, 즉 브렉시트한 것을 영국이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IMF 경쟁성장률 전망치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 영국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영국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눈치 100단이네요. 네. 영국입니다. 서방의 주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망치가 기존보다 하향 조정되면서 0.6% 역성장이 예고됐는데요. 이는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국이 어려워진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브렉시트를 꼽곤 하는데요.
우리 영국은 유럽의 난민 문제 및 EU연합으로 그렇게 큰 이익을 보지 않겠다라는 문제로 우리 EU를 탈퇴했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우선 저임금으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탈퇴하면서 물가가 상승했고요. 우리 이 물가를 잡기 위해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힘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EU 국가들 간에는 우리 무역 관세가 없었지만 우리 브렉시트 이후에는 관세까지 포함되면서 우리 무역 장벽까지 생겼는데요. 결국 지금의 경제 실패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영국은 브렉시트라는 것을 후회한다라는 의미로 브레그렛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경제 용어들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게 잘 끝내봤는데요. 또 2부에는 저희가 재밌는 순서들 준비했죠. 네, 소개 맞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세란 씨. 네, 우리 앞서 본 핫이슈들 정말 돋보기로 정말 샅샅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으니까요. 우리 2부로 바로 자로 이동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네, 목요일 아침을 한 활짝 열어주는 여러분의 아침 요정 세란 버핏. 오늘도 세란 버핏과 함께하는 돋보기 퀴즈로 2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핫이슈로는 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던 금값 소개해드렸는데요. 어제는 유독 파월 의장과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리 인하를 놔두고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금리 인하 정말 핫한 이슈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돋보기 퀴즈에서는 금리와 왜 이 금리 인하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금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땡땡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땡땡 뭔지 아시겠나요? 혹시 금리 이자 아닐까요? 원금의 이자? 맞아요. 우리 금리란 우리 이자를 말하는데요. 일정 기간 빌려준 원금에 대한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이자율과 같은 말입니다. 이 금리 또한 시장의 주요 원칙이죠. 이것과 이것에 의해서 작용되는데요. 이것과 이것 뭔지 아시겠나요? 금리 변동은 물가와 일단 물가까지는 알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시장의 주요 원칙. 주요 원칙? 이거와 이거가 있어야 시장이 돌아가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수요와 공급? 맞아요. 수요와 공급이었습니다. 네. 자금의 수요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요.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겠죠. 쉽게 이해하면 네. 우리 이자율이 비싼데 빌리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때요? 금리? 더 높아지겠죠. 네. 근데 아무리 싸도 아니면 빌려준 데가 너무 많아. 네. 그러면 어때요? 없죠. 이자율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빌려줄 곳이 많으면 공급이 많으니까 이자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경기와 우리 금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가 호황이 된다면 기업들은 생산도 늘려야 되고 고용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좀 더 필요할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자가 비싸더라도 이때는 투자를 돈을 빌려서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당연히 상승하게 될 테고요. 반대로 불경기 때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이렇게 소비 심리가 투자가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수요조차 낮아지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불경기에도 금리가 인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맞춰볼까요? 네. 네, 제가 살짝 본 것 같은데 호황기를 겪는 기업일까요? 아니요, 불경기에도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경기에도 상승하는 경우, 약간 수출 같은 거, 금리가 높을수록 잘 되는 기업들일까요? 아까 우리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안 한다 했는데 네. 왜 돈을 빌려야 되냐면요. 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 어렵다. 자금난. 이미 투자를 다 땡겨가지고 다 일을 벌려놨는데 네.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생산 규모를 잔뜩 늘렸는데 이렇게 불경기가 찾아온다면 당장 은행에 갚을 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만한 운전 자금까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에도 금리를 받으면서 이때 아마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면 수요가 더 많아지면 금리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때 이렇게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경기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만 닦고 올라온다면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우리 중앙은행 금리를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중앙은행이 그러면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금리를 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조절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 올렸다 싶네. 내렸다 하는 방법이 뭘까요? 돈을 풀거나 묶거나. 맞습니다. 그걸 네. 바로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높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서요. 본원 통화의 증가를 일으켜 금융시장 내 자금의 공급을 이렇게 촉진시킵니다. 또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우리 금리를 내려서 시중은행이 많은 돈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우리 가계나 기업 상대로의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금리에 네. 대해 조금은 알겠죠? 네, 좀 더 깊이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네. 상황에 별로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위해 돈을 구하느라 난리예요. 이럴 땐 금리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난리가 났으니까 상승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의 수요, 빌려달라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금리는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정부와 은행이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푼대요. 네. 그럴 때는 금리가 하락하겠죠. 그렇죠. 시중에 돈이 이렇게 푼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소리니까 돈의 공급이 늘어났다. 금리는 인하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만약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서 네. 대출 받겠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금리는 올립니다. 맞습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대출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약간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안 되는데.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때 금리는 인상할까요? 하락할까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야 낮춰 해가지고 좀 낮추지 않을까요? 금리는 올라갑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물건을 사는데 값이 더 많이 들겠죠. 네. 같은 물건인데 두 배의 가격을 내야 되니까 네. 그만큼 돈의 수요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돈의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는 상승한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상승합니다. 어때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란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이 정책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나 소비 촉진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금리 인하의 효과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뭘 촉진할까요? 경제, 소비를 촉진하지 않을까요? 소비 증가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밑에구나. 그럼 뭘 촉진하지? 투자를 촉진! 정답! 바로 소개해드리자면 네. 바로 대출을 촉진합니다. 우리 금리가 낮아지면 아까 대출 금리가 낮아지니까 개인과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좀 더 쓰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대출을 좀 더 촉진시켜서요. 주택 구매나 기업 투자 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낮은 금리는 대출이자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소비를 이끄는데요.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확대된다고요? 투자가 확대됩니다. 네. 네. 기업들은 이제 저렴한 자금 조달을 통해 우리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요. 이는 생산력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어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영향을 좀 줘야 되나. 영향 미칠 곳은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렵죠? 네. 환율 영향입니다. 금리 인하는 국제금융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의 환율 변동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 금리 인하는 소비도 촉진시키고 투자도 촉진시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소비 증가만을 가르칠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역시 될까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네. 우리 아까 금리 인하는 우리 대출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부담이 줄어서 소비나 투자를 좀 더 촉진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금융 자산가나 아니면 예금자, 이자 소득까지 낮춰지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조정할 때 우리 금리 인하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또 우리는 계속해서 물가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하가 정말 9월 달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정말 네. 더 두고 봐야 될 텐데요. 우리 파월 의장의 발언 덕분에 우리 미국 시장에서는 100%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와중에 우리 트럼프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과연 우리 트럼프가 이 발동에 제재를 갈지 이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리 인하 관련 가능성까지 여러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바로 주원 씨의 핫 이슈까지 우리 돋보기 퀴즈까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또 종목들 이야기 그리고 퀴즈까지 가볼지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방송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깊은 이야기는 우리 QR코드 활용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과감하게 종목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퀴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저는 엔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 네 개의 기획사 너무나 로고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퀴즈로 내볼까 하다가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 저희 아이돌 1세대를 담당했던 이 기획사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일단 1위부터 3위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도 알 법한 이야기들인데요. 이 두 가지, 뭐뭐 기획, 뭐뭐 기획. 요거는 저는 좀 회사 이름치고 조금 올드하다 보니 옛날 회사 이름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1세대 아이돌을 책임졌던 이 기획사들인데요. 요 이름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사 이름은 대성기획입니다. 대성기획. GM 이걸 보고 저는 빅뱅 멤버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대성 씨와 GDC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 다섯 가지 좀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성 기획과 GM 기획은 어쨌거나 이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사라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돌 자체의 사생활 리스크도 위험하지만 이렇게 오너 리스크는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연예 기획사가 아닌 요건데 혹시 요 부분 알 수 있을지 우리 세란 씨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연예 기획사가 아닌 네. 지주회사. 와, 이거 맞추셨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못 맞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세란 씨나 수민 씨를 너무 얕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지고 와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주회사가 맞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CJ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참 익숙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우리 엔터테인먼트 기존의 세 가지 엔터테인먼트와 좀 다르게 약간은 좀 뭐 아이돌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콘텐츠를 좀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지주회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 본사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SM의 로고이자 본사입니다. 이 본사는 어쨌든 지금 서울숲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숲 갈 때는 좀 눈을 좀 부릅뜨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카리나나 윈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인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M의 주가는 어떻게 누가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지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SM은 F&B 소속이었는데요. 계속되는 이 적자로 인해서 투자자 측이나 이 팬층들이 해산하라라는 의미와 함께 2021년에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기업들에서 이 지분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 2위는 우리 알고 있다시피 카카오가 지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카카오와 함께 이 지분 싸움을 하던 하이브가 가지고 갔습니다. 어쨌든 이 20%, 19%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가 정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이 SM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SM은 계속해서 침체 당시에 800원까지 폭락했던 주가가 3년 만에 50루타를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알고 계셨던 분들은 그 전부터 엔터주 참 마음에 많이 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YP입니다. JYP 역시 로고 있고요. 본사 있습니다. 뭐 정말 큰 회사죠. JYP도. JYP도 마찬가지로 2010년 후반 이후로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좀 실적이 낮게 나왔고 그게 주가를 급락시키는 상황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매출이 증대되고 있고요. 미국 현지 걸그룹과 중화 현지 보이그룹 그리고 일본 현지 그룹인 니쥬의 남자 버전도 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화력을 넘어서는 우리 JYP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 YG입니다.
YG 좀 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사옥이. 그런 것도 있고 YG 로고는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익숙하게 봤죠. YG 역시 이제 10년 주기로 좀 봤을 때 많이 성장을 했지만 여러 리스크들이 조금 소소하게 터지면서 반복되는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YG는 양현석 대표의 이슈, 뭐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요. 소속 아티스트들의 사생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큰 이슈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획력에 이 블랙핑크, 여러분 아시죠? 코첼라를 가서 완전히 휩쓸었던 블랙핑크가 잘 나가주면서 뭐 콘서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오고 이에 주가까지도 좀 견조하게 유지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대형 기획사에 대해서 좀 오늘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별히 세 개의 큰 기획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는 좀 기획사들이 아, 요런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이야기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좀 망망대해 같았던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좀 깊게 들어가는 시간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좀 하이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호재가 끊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민희진 대표와의 좀 어떠한 이슈들도 존재는 하지만요. 방탄소년단이 전역을 하고 있고 방탄소년단이 전역을 완전히 하게 되면 이 콘서트와 같은 이슈들이 굉장히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 호재가 터지기 한 6개월 전부터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지금이 좀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체크해보시면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이 원전이나 조선 기자재들 같은 방산 같은 뭐 섹터들이 조금 부각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시장일수록 강한 친구들과 함께 가자는 말씀 드렸었죠. 종목별로 좀 터지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 좀 견조하게 갈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적은 부분들 따라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란 씨가 퀴즈가 조금 적어서 아쉬웠을 텐데 좀 세란 씨의 소감 듣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떠셨나요? 뭐 저는 엔터나 제약주는 너무 변동성이 커서 네. 사실은 옛날 포트폴리오 많았는데 요즘 또 세란 버핏으로 활동하면서 좀 안정적인 애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제약주, 엔터주는 약간 전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엔터주보다는 옛날 말씀드렸던 약간 네. AI주 차라리 이런 걸 저는 좀 더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요즘 금리 인하가 저는 9월 네. 달에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네, 아무리 트럼프가 막 이렇게 반대를 해도 네. 금리 나 9월 달은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금리 인하를 하면 수혜를 받을 종목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엔터주는 항상 재미는 있는 네. 것 같아요.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근데 세란 씨 입을 제가 딱 이제 막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너무 얘기 많이 하시면 요 QR코드 활용 안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QR코드 한번 찍어보세요. 세란 씨만큼이나 우리 전문가님이 더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우리 방송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방송하듯이 우리가 이 방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에도 좀 굳건히 이 주식 시장은 지키면서 나의 자산을 지키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뭐 핫 이슈부터 뭐 어쨌든 브리핑까지 아침 시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송 준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란 씨도 그렇고 수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방송 보는 것 이외에도 많은 이득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좀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본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